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부산에는 감천문화마을을 여러 가지 버전으로 조립해보고 있는데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마을에 있는 대표적인 조형물인 어린왕자와 사막여우가 있는데 거기 앉아있는 요 돌 난간을 표현을 한 거고요. 여기는 그 옆에 등대 모양 건물이 있는데 그것도 표현을 해봤고요. 그 브릭들이 이렇게 경사진 모양으로 있는 건다 이제 마을에 있는 지붕을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가로등이고요. 그리고 마을이 오래돼서 아직 물탱크를 쓰고 있는데 요렇게 집에 달려 있는 물탱크를 표현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을 안에 이렇게 경사진 긴 계단이 있는데 별바람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별바람 계단, 뭐, 별, 보러 가는 계단을 표현해서 여기 별 모양 브릭을 넣어줬고요. 그리고 마을에 물고기 모양 조형물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물고기 피규어도 넣어봤고, 이 조형물이 조립한 거를 보시고, 부산에 있는 감천문화마을 사진 한곳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